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믹싱 부분에서 EQ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을 한번 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펙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우선은 한번 들어볼게요. 시간에 이렇게 볼륨 정리가 됐었죠. 이번 시간에는 EQ로 소리를 정리를 해주고 내가 원하는 악기에 원하는 소리 부분을 키워주고 줄여주고 교통 정리를 하는 느낌으로 EQ를 한번 사용을 해볼 거고, 그 다음은 이제 마스킹 되는 부분. 같은 음역대에서 막 부딪혀 버리면은 소리가 감쇄되거나 증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없애주는 거. 세 번째는 레프트 라이트의 EQ잉을 다르게 해서 소리가 왼쪽으로 치우치게 하든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하든 EQ 컨트롤,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배워볼게요. 우선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플러그인 및 EQ에 들어가서 시각 EQ, 이걸로 이제 3밴드 EQ를 만져볼게요.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어서 3밴드 EQ예요. 이 EQ의 종류는 제가 다음에 따로 한번, 지금까지 2차원의 면의 세계를 봤다면 이제 3차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높낮이. 보통 소리가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깔리고 고음은 위로 올라가는 이런 성질이거든요. 기타 악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저음을 조금 살리고 하이보다는 약간 미드 쪽을 조금 채워주는 그런 악기로 사용을 할 거거든요. 지금 고음 부분을 조금 줄이고 미드 쪽을 강화해가지고 소리가 약간 떠있다가 중간으로 내려온 게 느껴졌을 거예요. 다음 거는 이 피아노. 지금 이 솔로를 해서 들어보는 이유는 이제 이 음악에서 이 악기가 어떤 부분을 살려야 하냐, 이거를 듣기 위해서 내가 지금 솔로로 해가지고 들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하나하나 다 잡아놓고 같이 들으면서 한 번 더 밸런스를 맞춰줄 거예요. 기타보다는 약간 위쪽에 두고 베이스도 조금 더 풍부하게 살리기 위해서 베이스는 조금만 줄여줬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껐다가 켰다 하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타랑 피아노랑 같이 둘 다 EQ를 끈 상태는 EQ를 해가지고 위치를 조금 더 잡아주니까는 소리가 분리된 느낌이 들리죠? 스트링을 한번 볼게요. 지금 스트링은 제가 레프트 라이트로 나눠놔가지고 레프트 라이트를 달아주는 EQ가 되겠죠.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좀 감싸주기 위해서 고음부를 많이 살려두고 베이스는 많이 줄일 거예요. EQ를 한번 껐다가 여기에다가 피아노와 기타를 한번 켜볼게요.
하나의 노래같이 어우러지게 되죠.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보이는 아르페지오 악기를 한번 봅시다. 왼쪽으로 치우쳐진 악기는 이 500에서 800 이쪽을 제가 부스트를 했거든요. 여기는 약간 반대로 2kg, 3kg대 쪽을 약간 부스트 시키고 껐다가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까지 한 걸 다 같이 들어봅시다. EQ를 끈 것도 한번 들어볼게요. 어우러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피아노를 꾸며준 악기이기 때문에 다음 키 완전 초저역대랑 여기 한 12kHz 정도 부분이 좀 더 댐핑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살려줬고요. 스네어 한 4kHz 정도를 부스트 조금씩 해줬죠. 하이햇을 한번 볼게요. 드럼 악기들의 EQ를 껐다가 켜볼게요. 캐릭터가 좀 살게 되죠. 808 베이스를 한번 볼게요. 베이스도 살짝 만져줬고 다음은 안 하고 넘어갔던 드럼 악기를 한번 볼게요. 이런 소리에서 다 EQ를 끄고 한번 들어볼게요. 해상도가 높아진 느낌? EQ로 교통정리를 어느 정도 하고 나면은 악기들이 되게 뚜렷해져요. 다음 시간에 제가 다른 플러그인들 추가하는 거 플러스 마스킹 잡는 거 한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역할을 해요. 안녕.